가장 기본이 화면 전환을 잊어버려서 다시 잠시 중지했다가 이 주변에는 지금 사람들이 없어서 잠시 마스크를 벗고 필터 스틱을 입고 짐볼 기능이 있으니까 좀 흔들림 없이 잘 놀 것 같은데요. 드론 회사로 유명한 DJI 오즈모 5, 그러니까 OM5 모델을 검색해가지고 하나를 구입했어요. 저처럼 이런 시니어 브이로그도 찍고 또 사실 동영상 촬영을 아무리 잘해봐도 이렇게 많이 흔들렸어.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 데뷔해서 여기 금발산 공원 쪽에 그냥 캡스 겸 한번 나와서 찍어봅니다. 보통 카메라가 달린 짐벌은 굉장히 좀 사용법이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오즈모5는 저같이 시니어들에게 너무 간단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이 짐벌은 아이폰에만 많이 사용되는 줄 알았는데 안드로이드 폰도 사용이 가능하대서 구입을 하게 되었고요. 그리고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사용할 때는 미보라는 그 앱을 꼭 깔아야만이 이 기능이 작동을 하더라고요. 제가 사용법에 관해서는 저도 뭐 잘 모르니까 유튜브를 좀 많이 검색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셀카로 해보는데 이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지금 찍고 있어요. 그리고 뒤에 뭐 트리거 그 기능을 누르면은 피사체를 이 카메라가 따라다니네요. 저 지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옆에 뭐 줌이 있어서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요. 좀 멀리 보내기도 하고. 그리고 이 오즈모5가 또 하나 매력적인 것은 이 셀카봉 스틱이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이래 셀카 찍을 때는 굉장히 좀 불편했는데 이 짐벌로서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고양독립운동기념탑이 앞이에요. 자, 이걸 짐벌을 좀 내렸어. 와, 재미있습니다. 제가 움직이면 카메라가 알아서 이렇게 따라오니까 신기해. 그다음에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각도도 조절해보고. 오늘 날씨가 좀 흐립니다. 가족 단위도 나와서 자전거 타는 사람, 뭐 애기 데리고. 아, 여기가 뭐지? 꽃과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일산 신도시에 교통난과 주차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전거 천국 만들기. 1997년 10월에 이제 자전거 타도 재밌을 것 같아.
여기 또 뭐가 있을까요? 고양시 관광탑구. 사실 고양시 살아도 이렇게 한가롭게 다녀보질 않았어.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도 보이고, 저기 무슨 탑이, 기념탑이 하나 있네요. 날씨가 좀 흐리고 역광으로 해서 영상 화면은 또 어떻게 놓을지 궁금하네요. 위안부 이런 창이 있어요. 아무튼 진물을 처음 사용해보는데 아주 만족합니다. 일단 영상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데 있어 좋고, 그리고 간편하게 핸드폰으로 사용하면서 전화가 온다든지 뭐 톡이 오면은 뒤에 터를 그 버튼을 눌러서 일시 중지하고 떼어서 또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요. 사실 이거 구입하기 전에는 저 핸드폰 꽂아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고민을 했는데, 그 클램프가 마그네틱으로 돼서 굉장히 단단하고, 제가 몇 번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봐도 잘 부착되어 있네요. 이 기념탑을 가운데 두고 제가 지금 빙빙 돌고 있는데, 나중에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. 사용 기능을 다 아직 터득하지 않았어. 좀 어설프지만 자꾸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익숙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튼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 왔습니다. 조이스틱을 누르니까 와, 높이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, 예, 여기까지 일단 그 DJI 브랜드 오즈모 5 제가 구입해서 오늘 다 삼아 찍은 거 한번 집에 와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안녕.